저희 하다 보니 한국 국악협회가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애틀랜타 한인회관 관리위원회와 아시아 아메리카 센터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해외 이바라 국악 교실의 마담 앤 사운드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이방아들에게 우리 한국의 전통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3번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 마지막 행사가 이곳 애틀랜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이제 거의 끝마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바닥에서 사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 한국에서 국악팀들이 여러분께 즐거운 공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행사에 앞서 먼저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후원업체들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틀랜타 한국문화원에서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KTN TV, 라디오 코리아, 미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애틀랜타위원회 1도, 유니 부동산, 디자인 아트 가구, 사랑의 복지회 싸이, 건강대로, A1 트레이닝, JNJ 캐더링, 노스트레스트 골프, 피치트리 하얀 풍차, 서울 신정, 떡이, 예일 엔터프라이즈, 시원 회계 법인, 동네 방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춘 한의원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국에 대한 향수가 많을 텐데 오늘 이 공연을 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더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국악을 하면 보통 퀸대 많이 하시죠? 퀸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 한번 간단하게 먼저 배워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연은요 여기 하시는 분들의 공연이 아니에요. 이 공연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악을 들으면서 좋으면 박수 치시고 마음도 웃기도 하시고 소리도 질러주시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는데 제가 먼저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너무 힘든데요? 다시 한번 얼씨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연의 사회자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김복김인가 유인찬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복희입니다. 통역에는 조지아텍 유예찬 학생입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will be Kim Bok-hee and I'm Yu Ye-chan. 오늘은 멀리 대한민국 우리의 고국에서 한국 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님과 명인 명창분들이 오셨습니다. Today, all the way from Korea, we are honored to welcom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Musical Association Chairman, Sung Duk Hong, and their members.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해외 입양인들에게 한국의 얼과 주체성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조국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Under the ausp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has come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foreign adopted children to experience the spirit and identity of Korea. We wish for you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culture of the homeland through this Kukka performance.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입양아 국악교실인 마담 앤 사운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Now we present to you the 2013 Madang and Sound. And for our first performance, we would like to present to you Han Woo Sung, Eun-hyun Kim, Young-ho Kim, and Eun-young Kim. And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많이 취해서 정신이 좀 혼미해졌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은요, 아틀란타 문화원의 공연입니다. 제목은 입춤. 입춤은 정해진 형태가 있기보다는 즉흥성이 많고 자유자재로 추면서 자신의 한을 풀어내어 보는 이의 심정을 동화시킨답니다. 즉, 우리 민족의 정서를 포용하면서 여인의 절개와 기품을 한껏 뿜어낸 작품입니다. 출연에는 박윤주, 양현수. That was a wonderful performance. For our second performance, we'd like to introduce to you Youngju Park and Hyunsu Ye. Thank you.
뒤에서 같이 따라서 춤을 춰봤습니다. 저분들은요, 아틀란타에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다음도 아틀란타 문화원의 작품으로 삼고무, 승무북춤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무용의 일종으로 세계 북 가운데 연주자가 서서 다양한 북가락과 몸짓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한국 무용으로 법고에서 요래되어 느린 자진머리로 시작하여 점점 보조되어 휘머리로 발전된 북춤 중에서도 가장 타법의 변화가 많고 화려하며 무용수의 기교가 돋보이는 춤입니다. 출연은 최지현, 최영상, 강수빈, 전하은. For next performance, let me introduce you to Jihyun Choi, Younghyun Choi, Soobin Kang, and Hanmun Jun.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Thank you.
있습니다. 아틀란타 문화원이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보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국악협회 공연입니다. 대금산조. 대금산조는 대나무로 만든 옆으로 보는 긴 관악기인 대금을 진양조부터 시작해서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장단으로 점점 빨라지는 장구 반주에 곁들여서 연주하는 즉흥적인 요소를 가미한 민속 기악곡입니다. 출연에는 서혜림. Now we present to you 혜림 So. Please give her a round of applause. 흥춘 한국 국악협회
앞에 공연입니다. 작은 부채를 들고서 화사한 봄날에 여인네 들이 느끼는 감흥과 흥취를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추는 춤입니다. 넘치는 신명과 강한 흡입력을 전달할 것입니다. 출연은 중요 고용문화재 제27호 승무입수자 김덕숙 명인입니다. For our next performance,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She learned the traditional monk dancing. We now present to you Deok-suk Kim. Thank you. Thank you.
집안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은요. 경기 미녀, 한국 국악협회 공연입니다. 미녀는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소름과 신명 등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노래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승된 경기 미녀는 가장 따라 부르기 쉽고 맑고 깨끗하며 경쾌합니다. 출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미녀 준인간문화재 김금숙 명찬입니다. Now we'd like to present you Kumsook Kim.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요 뒤에서 나일정 보살 때는 춤을 추다가 아리랑을 부르니까 이민자의 슬픈 감정이 있어서 그럴까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데 저도 같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답니다.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리랑을 부를 때는 항상 이 무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는 한국 국악협회 공연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물놀이 한국. 사물놀이는 북, 장구, 꽹가리, 징 네 가지 악기로 느리고 빠른 다양한 장단을 즉흥적으로 구사하면서 맺었다가 풀어주는 역동성을 표출하는 타악 합주입니다. 사물놀이는 각 지역마다 서민들이 각종 행사 때 동네마다 연주해서 농악에 풍물풋 다락을 모아 더 사이즈 있게 묶어서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1970년대 이후 공연을 시작한 레퍼토리입니다. 사물놀이 한풋. This will be our final presentation for the evening. Thank you for coming out and we hope you enjoy the show.
미국에 오시더니 상당히 느려지셨어요. 한국에 시절은 아주 날아다니셨거든요. 미국에 오시니까 상당히 느려지셨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해보세요. 네. 감사장 선명 정형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슴이 순간 뭉클했거든요. 우리 감독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외국을 저 아프리카 대륙만 빼고는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아주 감개 무량할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요, 아시아 아메리칸 센터 대표이신 지수의 대표님께서 감사패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수의 대표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국 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얼떨떨 하시는데요.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홍성덕. 마당의 사운드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주신 귀하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9일 아시아 아메리칸 센터 대표 지수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우리 정형근 감독님을 다시 한번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감독 정형근.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틀란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마당의 사운드 공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감독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9일 아시아 아메리칸 센터 대표 지수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 함께 안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애틀란타에 임양한 우리 전통 음악을 교육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때문에 왔는데 너무 우리 학생들이 잘 배워주시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흐뭇하면서 또한 저희들 그 공연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구나 해외 입양한 학생들도 지금 참여해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년 이런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